큰 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진짜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마세요.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때그 순간엔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그 능력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다고요. 이게 심리학에서 뭐 작업 기억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을 보는데, 아, 내가 정말 이거 진짜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이걸 대박을 터뜨려야 돼.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내가 진짜 이거 이제 조지면 나 진짜 이제 새우잡이 타야 돼. 나 진짜 배탄 멀미해야 돼. 나 진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갉아먹는다고요. 집중력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시험에서는요, 잘하겠다는 어떤 욕심 아니면은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시험의 방해 요소입니다. 잡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들 공부한 게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 다 맞출 수 있어도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을 망치는지 아세요? 아는 걸 틀려서 그래요. 내가 모르는 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붙들고 있고 그거 때문에 이제 막 불안해하고 그러다 아는 걸 놓칩니다. 내가 대박 터트려야지. 내가 진짜 찍어서라도 이걸 다 맞춰야지. 이런 생각들이요. 막 스트레스도 더 쌓이게 되고 더 불안해가지고 시험을 잘못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까지 정말 이런 현실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꿋꿋이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진짜 너무 막 한심해 보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눈물 흘린 적도 많고 했는데도 내 딴에 했는데도 잘안 돼가지고 마음 상했고 막 진짜 어떤 때는 죽고 싶고 또뭐 어떤 때 무시당해 선생님도 개무시를 하고 부모님한테도 막 짜증내가지고 못할 짓 하고 막 몹쓸 맛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속으로 후회하고 또 미안한데 또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미 성장을 한 거고요. 이 과정 자체, 이 모든 게 여러분들 커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시험을 다잘볼 거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위로는 전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가 보면은 어쩌다 보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못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시험에 정말 쪼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까지 시험이 뭐라고 시험 끝난 다음에 아, 성태형 저 진짜 이제 죽겠습니다. 저 같은 거살 가치가 없어요. 저 진짜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고작 여러분들 이 문제 몇십 개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어떻게 여기에 다 담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슨 강아지가 풀을 단체로 강아지가 풀을 뜯는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잠재력, 가능성 거기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요 시험지 한 장에 다 뱉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이 이 시험지에 다 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시험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관문이에요.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도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시험 결과가 어떻든 전 항상 최소한 저만큼은 여러분들 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정말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잘될 겁니다.